어른이 되어서도 나이를 많이 먹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당을 짓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말을 딱 맞추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누가 의로운지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그렇게 판단해야 될 일들이 저한테 많았어요. 그 특히 대학에서 사역할 때 학생들끼리 막 문제가 일어나면은 모르겠거든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아서 판단하고 싶지 않은데 판단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결정을 해줘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저도 습관이 생긴 게 뭐냐면 어느 쪽이 의로운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누가 자기 편을 만들고 있고 누가 조용히 있는가. 대체로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 의롭더라고요. 모든 경우 그런 건 아니었는데 대체로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쪽이 그래도 좀 의롭고 그 말 많이 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있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여럿이 하나를 공격하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그런 쪽이 불이하더라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신앙이 미성숙할 때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왜 제 편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것 그게 또 미신의 한 종류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커요. 하나님 편에 서서 길을 쓰고 하나님 편들기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종종 그 인용하는 박영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설교에 있어서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설교라는 설교를 주제로 한 책에서 여섯 글자 딱 썼는데 저는 거기에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이분을 연구하게 됐거든요. 설교가 뭐냐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하나님 편들기. 설교는 하나님 편들기래요. 그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면은 심지어 설교자가 성경 해석을 조금 틀리게 해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한대요. 어릴 때 저도 20대 때 처음 신학 공부할 때는 목숨 건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잘 설명하는 거 여기 한 구절 한 구절을 실수 없이 설명하는 거 그거에 되게 목숨 걸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말이 다른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 편들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평소에 저랑 대화할 때 말고 지금 제가 설교자로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 편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싸우는 느낌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 편들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설교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그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고 AI가 대체할 수 없고 설교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드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또 자기가 은퇴할 때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계속 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쪽에 와서 같이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아닐 건지 그걸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감독이자 주장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팀의 선수로, 프로 선수로 입단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할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이 팀의 선수로서 감독이자 주장이신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요. 오늘의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편들기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어떤 선택이, 선택의 기로가 있으면 이 중에 어떤 선택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는데 여전히 사울이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교하면은 이 사실은 참 이상한 일이죠. 그 모든 전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터지면 대체로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꼭 뭘 하죠? 지도자 교체를 하잖아요. 이번에 선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선거도 끝나거나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선거가 끝났으니까 막 아 뭐 책임론 하면서 막 지도자 교체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자인 사울, 왕으로서 실패한 사울을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생각하면 더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가 지금 걸림돌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걸림돌을 빼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 산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완성해 가시는데, 어떻게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위상이 당연히 달라졌겠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 사울은 다윗을 무시했죠.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전쟁 영웅이 된 다윗을 다시 불러서 그제서야, 그전에는 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물어봐요.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이름이 뭐야? 그걸 이제 물어봐요.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흥미롭게도 성경은 바로 이 대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입니다. 1절. 요나단을 주목하래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자, 3절과 4절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는 무슨 마음이 생겼다? 아끼는 마음이 생겼대요. 어느 정도로 아꼈다? 자기 목숨만큼 아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요나단과 다윗의 끈끈한 관계가 시작돼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아끼는 것처럼 다윗을 아끼고 친구로 지냈고 언약을 맺고 우리 이렇게 쭉 가자 하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자기 겉옷을 벗어줘요. 요나단 왕자예요. 그 왕자면 옷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우리 조선시대 때 세자가 입은 옷이 달랐잖아요. 그 자기 옷 주고 그 다음에 칼 주고 활 주고 여기 다 그 왕자의 표식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허리띠 주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은 아무 의심 없이 이 두 사람의 우정을 친구 사이의 우정처럼 보지만 사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 사람의 나이 차이예요. 자, 제가 지금 아직 설명 안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지식이 뭐예요? 다윗과 요나단 친구였다. 나이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최소 20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최대 30세까지 봅니다.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정확한 나이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추론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고 소년이라고 불려요. 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닌 기간이 있어요. 그 도망 다닌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15년을 봐요. 그리고 도망 다닌 기간 끝에 왕이 되는 나이가 30이에요.
근데 10년에서 15년, 자, 맥시멈 잡아볼게요. 15년 도망 다녔다고 치죠. 그럼 지금 여기가 15살이에요. 요 도망 다니기 직전이 15살. 근데 이때 요나단의 나이는 몇이냐? 나오진 않아요. 30세가 넘었을 걸로 추론을 해요. 왜? 이미 사무엘상 14장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요나단이 나가서 싸웠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20세 성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20세 성인이 나가서 싸우니까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적어도 20세 정도, 많으면 30세까지 나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건 아들뻘이에요. 이때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거든요. 아들뻘이에요. 또 하나, 이 둘의 우정이 왜 대단한가? 요나단의 정치적 위치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왕이니까 요나단은 위치가 뭐죠? 다음 왕 후보예요. 다음 왕 후보란 말이에요. 적자란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요. 그러면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내 자리를 뺏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은 나이 차이, 그리고 이 경쟁적인 위치.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우정은 두 가지를 초월한 거죠. 나이를 초월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위치를 초월한 거예요. 경쟁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사람의 우정에서 더 대단한 건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 더 대단한 거죠. 동급이 아니고 한참 어린 사람을 상대로 믿음의 동료라고 인정해 준 거고, 얘가 내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같이 하나님 잘 믿어보자, 뭐 이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복음성가 그 CCM 가수 그 남자분들이 두 분인데, 그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혹시 아시면 참 오래되신 분인데,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저는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신학 공부를 제가 하다 보니까, 야, 이 팀 이름을 바꿔야 돼. 요나단과 다윗으로 바꿔야 돼요. 왜?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단이 대단한 거예요. 이 우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요나단이 그럴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요나단은 본능적으로 다윗을 보고 알아본 거예요. 아, 쟤랑 나랑 같은 편이구나. 아, 쟤는 나랑 같은 편에 서 있구나.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싸울 때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신앙의 결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환경적 요인들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그 확신이에요. 확신, 그 믿음. 이 믿음의 결이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딱 알아본 거예요. 쟤는 나랑 같은 유니폼 입고 같은 감독을 따르는 우린 한 팀이구나. 그걸 한 번에 단박에 알아본 거예요. 한편 이렇게 성경이 요나단의 등장을 강조하는 반면 또 한 가지를 더 부각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점점 망가져가는 사울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등장, 요나단이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또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점점 망가져가는 사울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본문에 보면. 근데 이 장군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모든 군대의 통솔권을 다 가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다윗을 포함해서 군인들이 전쟁을 끝내고 사울과 함께 이제 복귀하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승리했으니까 이제 전승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축제를 하는 거죠. 춤추고 노래하고 환영하는데, 이때 사울의 귀에 들리는 여자들의 노래가 아주 불쾌합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뭐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 실제 가락이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노래를 불렀대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때 사울의 반응입니다. 8절. 8절.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번역 아주 잘 됐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리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구나 하고 투덜거렸다.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아무 하나님이 여기서 개입 안 하셔도
사울은 계속 다윗을 미워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불붙는 집에 기름을 부으세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10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바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의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 10절을 보면 너무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후로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거야 뭐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이 사울에게 뭘 집어넣었다고요? 악한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순간에 동시에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했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놔둬도 될 일인데 그냥 놔둬도 자기 혼자서 다윗을 미워할 텐데 악한 영을 일부러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이 대립구도를 더 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느 날처럼 다윗이 하프를 튕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저걸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창을 던지는데 두 번 탁탁 던지는데 다윗은 또 얼마나 날렵한지 그거를 싹싹 이렇게 피해요. 계속 다윗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의 느낌이 저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지금 저 녀석과 함께 있구나.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가 이제 조금 이제 강등시켜서 연대장 정도로 강등을 시켜요. 근데 그러면 뭐 합니까? 연대장으로 강등시키면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계속 나가 싸우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그래도 안 싸우고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지시를 내리잖아요. 이 연대장으로 해놓으니까 계속 나가 싸우는 거예요. 계속 나가서 싸우는데 싸우는 족족 다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 시간들이 반복될수록 사울은 점점 다윗을 두려워하지만 사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늘 앞장서서 싸우고 항상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도록 하신 일을 보면서 제가 오버랩되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생각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실 때 그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강하게 하셨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셨다. 일부러 완강하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버티게 하는 거예요.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냐? 난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도의 신이 아니라 모든 신 위의 신이야. 니들이 섬기는 그 신들 다 가짜고 내가 진짜 신이야. 이걸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악한 영을 내리신 것도 분명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 선 소수의 사람들, 거의 소수예요.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 보십시오. 일부러 대립구도를 만드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처럼 사울에게도 악한 영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에 그는 승승장구해요. 사울이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 결국 하나님 편에 선 이 두 사람, 하나님 편들기를 하고 있는 두 사람, 요나단과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계속 세워 가시는 거죠. 이 본문의 맥락,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써 주신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짧게. 첫째,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요, 지도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요. 지도자 한 사람 바꾸면 정말 완전 바뀌겠지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좋은 지도자 하나 세우면, 잘 세우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아니, 담임 목사 한 사람 바뀌면 교회가 살아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위태위태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시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만함에 빠진 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 교만함에 대해서 마치 자신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니들 감사한 줄 모른다. 하나님이 써주신 은혜를 모른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여기 이 돌들을 하나님이 바꿔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들기를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연말에 그 배우분들 이런 시상식에 보면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약간 소감을 발표하시는 분이 있고, 그 유명한 그 어떤 남자분 배우 그거 있죠. 나는 진짜 숟가락만 얹었다. 왜? 감독이 다 했고 스태프들이 다 했고 나는 숟가락만 얹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상을 받는 게 영광스럽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소감을 들을 때 우리도 감동을 받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를 써주시는 건 그건 은혜 수준도 아니고 영광이에요. 영광. 돌들로도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자원을 했더니 우리를, 여러분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 편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롭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신 것처럼.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들이다. 엘리야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전역이 바알 왕의 손에 넘어간 것 같은데 7천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7천명이 드라마틱한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 나라의 군대는 진짜 수십만 명인데 7천명으로 싸워서 어떻게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로도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7천명이나 되면 더 멋지게 하실 수 있죠. 외롭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 편들기를 할 테니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물며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유튜브에서 유명한 분이죠.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종종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 때도 말씀하시고 Q&A 할 때도 말씀하시는데 이 말 하지 말라고, 잘못됐다고. 너 어느 교회 다녀? 아, 저 어느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교회를 섬긴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마치 당신이 무엇이 되느냐, 그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교회에 봉사를 하고 그것이 마치 네가 그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느냐 얘기하지 말라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 교회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저 그 말에 굉장히 감동받고 굉장히 동의했어요. 저도 어디 나가서 저는 사람 사는 교회를 섬깁니다 이랬거든요. 저는 사람 사는 교회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어디를 섬긴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결국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하나님 편, 내 편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꼭 하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은데 제 편 들어주실 거죠?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걸어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이에요. 빛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가면 계속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논리거든요. 불 켜져 있는 곳에 있어야 빛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자꾸 원수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내가 엉뚱한 거 편들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처럼, 원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 내 편 들어달라고 떼쓰지 말고 또는 내 편 들어줄 사람 찾지 말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결코 무너지지 않고 기어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감독이자 주장이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똑같이 할 겁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편 만들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편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